하이 캐시. 안녕하세요. 캐시, 내일 이제 집에 가는 날이지? 얼마나 됐지, 그동안? 5주? 벌써 5주 다간 거야, 시간이? 와,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이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위스콘신주 매디슨 여기 있잖아. 혹시 이전에 미국에 혹시 와봤던 적 있니? 처음 와본 거야? 태어나서 처음 와본 거네. 메디슨 어떤 거 같아? 보니까 정말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정말 살기 좋게 돼 있는 것 어떤 점이 살기가 좋아? 조용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네 그렇구나 만족해? 네 다행이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학교 얘기를 좀 해볼게 어느 학교 다녔었지? 우리 5주 동안? 홀리 크로스 루터런 스쿨 몇 학년? 5학년 5학년? 학교 하면 제일 걱정됐던 게 아마 영어였었지. 의사소통. 영어 어땠어? 영어 한국에 있을 때랑 지금 5주 지난 거랑 봤을 때좀 많이 느린 좀 느린 것 같아? 많이 느린 것 같아? 그래? 어떤 점에서 좀 내가 영어가 늘었다라고 느낀 적 있었는지 몇 가지 있으면 얘기해 줄래?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미국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선생님이랑도 많이 대화하고 첫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 갔을 때가 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나니? 그때 인사 하이 하고 얘기 거의 못했었지 아마 기억나니? 그치? 자기소개 못하고 그저께가 마지막 날 처음 날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그랬었니? 아쉬운 거다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영화에 좀 자신감이 생겼겠네? 다행이다, 그치? 그렇구나. 학교, 홀리크로스 학생들은 학교 되게 자부심이 되게 강하던데 학교 좋았던 거한몇 가지만 얘기해 줄래? 한 두세 가지만? 선생님들 너무 착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친구들끼리 잘 지내. 한국이랑 비교해서 어떤데? 수업 중에 선생님이랑 다 수업 중에 딴 얘기를 해. 그냥 다 같이 얘기하고. 다 같이 얘기하고 다좀 자연스러운 자유스러운 분위기구나. 네. 한국이랑 좀 다르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네. 그치. 그러면 이제 학교 얘기 말고 PS에 우리 얘기 좀 해볼 건데 우리 그동안 주말마다 현장학습, 체험학습 많이 갔던 거 기억나지? 뭐 공장도 견학 가고 시카고도 가고 뭐 승마도 했고 워터파크도 다녔고 이랬었잖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거한세 가지만 얘기해 줄래? 시카고 시카고 왔던 거? 시카고 가서 뭐 했던 거? 오바마 집도 오바마 자택 봤던 거. 그리고 밀레니엄 파크. 무엇보다 제가 생각한 미국 도시를 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미국이 딱 이렇게 눈앞에 딱 펼쳐졌던 거야? 아, 좋은 시간 보냈네. 그리고 또 다른 주말에 갔었는데 중에 젤리밸리 젤리밸리 공장. 그래? 그때는 어떤 게 재밌었어? 젤리밸리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먹기도 하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 봤던 거 기억나는데 그치? 캐시 운동 같은 거는 좋아하니? 우리 PS에 와서 운동도 여러 가지 했었잖아. 뭐 짧게 수영부터 뭐좀 특이한 거는 승마도 했었고 골프도 했었고 테니스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혹시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처음 해보고 흥미를 느꼈다거나 이런 기억에 남는 거 있니? 테니스 처음 해봤어요. 테니스? 테니스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그래? 앞으로도 한국 가서도 좀할것 같아. 어저께였지? 우리 연극 뮤지컬 했던 거. 우리 메디슨 제일 큰 극장 빌려가지고 연극했던 거. 그치. 여기 오늘 신문에 크게 여기 대문짝만 1분 안에 나고 여기 아트 섹션에 이만큼 나왔어. 이거 봤어? 봤어? 그래? 한국 가서도 이거 되게 자랑할 만할 것 같지 않나? 어떤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신문 줄 테니까 네. 한국어 스쿨 자랑해야 돼. 여기 미국 신문에 나왔다고? 알았지? 그래요. 이제 내일 가잖아 한국으로. 근데 많이 아쉬울 텐데 그 전에 선생님 궁금한 거는 그동안 좋은 시간 보내는 건 알지만 PS에 혹시 바라는 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 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요. 와 그래? 고맙다 선생님이. 그러면은 바라는 점이 없다면 다음에 이제 또 캐스 가고 난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또 올 거거든?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기 전에 저기 캐시도 오기 전에 되게 막 궁금했듯이 이제 한국에서 분명히 그런 오기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조언 같은 거. 여기 오면 꼭 영어가 들고 갈 거예요. 그래? 그래? 오, 그래요. 앞으로 혹시 또 오고 싶어? 네. 그래? 또 온다면 어느 학교? 홀리크로스. 역시 홀리크로스? 다른 학교 경험해볼 생각 없고? 조금? 네네, 홀리크로스 다시 그래요? 알겠어요.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고 다음에 선생님 또 미국에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고생했어, 5주 동안.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